여러분 그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 아시죠? 가수 심수봉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가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참 멋있는 노래예요.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뭐 이렇게 내 좀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 이상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놈의 AI가 딱 그냥 유튜브에서 저 새끼 또 표절했구나, 또 저작권 침해했구나 그래서 조금밖에 못 불러요. 어떻든 간에 이 역시 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뭐 화성에서 금성에서 왔겠어요. 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노래를 한 것이죠. 그런데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사랑할 때만 피는 피어나는 꽃이죠.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백만송이를 피우고 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다시 돌아갈 별 뭐 그 별이겠어요. 천국이지요. 참 생각해 볼수록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후렴은 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것도 많이 못 불러요 말이죠. 에이.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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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그만합니다 이런 거.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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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여러분 심수봉 씨가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멘트를 했는데 남진장 의원님 나 이거 어떻게 잘 발견했어요? 이 노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라는 겁니다. 이거 교회에서 간증할 때 한 게 아니에요. MBC 생방송 할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영상 한번 보실래요? 정말 사랑의 가치는 저는 딱 한 곳에서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노래는요 사실은 그 사랑의 대표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백만송이 장미 보내드리겠습니다. 편집되긴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제 박수 치는 거예요. 그냥.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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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사랑의 찬미라는 겁니다. 나 이 고백 듣고요 진짜 감탄을 하고 감동을 하였습니다. 아주 옛날 구미동 시절에 심수봉 씨가 우리 교회를 왔다 가셨어요. 이분이 피아노를 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데 참 죽여주더만. 에? 그걸 누가 모셔왔느냐. 내가 그때 심수봉 씨를 어떻게 알아요.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계셨던 우리 차종면 집사님. 에? 아니 미국서 사시다가 지금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미국 사시다가 오셔갖고 오늘 우리 교회 올라니까 저기 박아버렸어요. 이렇게 우리 차 타다가 이렇게 눈을 박아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이재훈 장로님이 지금 응급으로 치료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감사해요. 나 그때 너무너무 감사하거든. 우리 차정면 집사님 옛날에 그 EMI 그 녹음회사 동양치 사장을 했어요. 사장을 훌륭한 분인데 오랜만에 지금 왔는데 왜 이게 지금 땅에다가 박치는 게 아니라 지구를 향하여 박치기를 한 겁니다. 지구를 향하여. 교회에서야 그렇다고 하지만 지상파 방송에서 자기가 부른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라 나 한마디에 감동받았습니다. 내 은혜 받고요 마음속으로 심수봉 선생님 정말 리마커블 하시네요. 다시 보여요. 백만송이 가득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선풀을 달아버렸어. 선풀을 어지간하면 제가요 이름 팔리니까 이 선풀 잘 안 달아요. 에? 내가 선풀 달았어요. 나 선풀 딱 세 번 달았는데 첫째로 남진 장로님 노래에다가 달았습니다. 남진 장로님 노래에다가 그 다음에 또 이선희 선생님 노래에다가 안부 나올 때 내가 처음으로 이게 선풀을 달아봤어요. 안부 오늘 하루 어떤가요? 밤새 안녕 하신가요? 여기서 내가 선풀 그리고 세 번째로 심수봉 선생님 노래에다가 선풀을 달아 얼마나 내가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았으면 그랬겠어요. 나도 백만송이 꽃을 피우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수선화 한 송이를 드렸습니다. 원래 장미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교인 중에 뭐 여러 나중에 보니까 막 수많은 화해를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뭐 튤립이 많이 생산되는데 팔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팔아주겠다고 그래서 수선화 한 송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꽃 받으면서 아 진짜 기분 나쁘게 재수 없이 왜 꽃을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당장 용인 세브란스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에게 꽃을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튤립의 꽃말이 뭡니까? 사랑의 고백이요. 사랑을 고백한단 말입니다. 튤립뿐만 아니라 장미, 수선화, 백합 모든 꽃들이 사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심수봉 선생님의 노래처럼 우리는 여러분 튤립이 됐건 장미가 됐건 여러분 우리는 백만송이의 꽃을 피우며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의 김남준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김남준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는 밤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오랫동안 성 어거스틴을 묵상하고 사숙하면서 쓴 책인데 이 목사님은 저하고 스타일이 완전 다릅니다. 이분은 굉장히 사색적이고 철학적이고 여성적이세요. 목소리도 여성적이세요. 근데 저는 남성적이고 막 야성적이며 그리고 좀 나대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저보다도 훨씬 더 묵상을 많이 하고 독서를 많이 하고 말이죠. 자, 그런 사색적 기품으로 어거스틴의 저작을 묵상하고 사숙하며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왜 썼느냐? 지난밤 자신처럼 불 꺼진 방에 홀로 있는 것을 무서워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이분은 나는 불 꺼진 방에 있어도 무섭지 않아요. 뭐 귀신이 와도 도깨비가 와도 이놈의 새끼요. 그냥 전 좀 남성적이거든요. 그러나 또 그분은 그분대로의 또 어떤 그 사색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나 사랑 없음을 사랑하는 건 아니다. 살아있음이 이미 없기보다 있기를 좋아함의 증거이기에 알맞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욕망은 갈 곳을 잃는다. 질척한 욕망의 끈적임으로 자유를 상실한다. 사는 게 두렵던 어린 시절 일체의 사랑이 없는 곳에 살기를 꿈꿨다. 아주 어릴 때부터 멜랑콜리의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싶은 것 자체가 사랑이니 사람을 사랑을 떠나 어디로 도망친단 말인가. 살아있는 것이 사랑함인 것을. 나는 운동이나 소풍을 앞두고 막 그냥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오는데 이분은 또 이게 색깔이 달라요. 그래, 살아있는 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하늘에 머물지 않는다. 거기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온다. 타인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한다. 결국 사랑을 알고자 함은 살기 위함이다. 살아있는 게 사랑하라는 거다. 외통수다. 피할 수도 없고 건너뛸 수도 없다. 살든지 죽든지. 이분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고독하게.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마당에 딱 앉아있으면 애들이 모여들어요. 학교에서 막 뭐라고 노가리 까고 막 그러면 애들이 막 다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사는 거죠. 생긴 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책은 시도 아니고 산문도 아니에요. 독특한 형식으로 담아냈는데 제가 볼 때는 산문 성격보다는 명상시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글입니다. 근데 이분도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사랑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사랑을 떠나 어디로 도망칠 수가 없다는 거요. 살아있는 것이 사랑이다. 이 명상적 사색의 시죠. 마치 로미라고 하는 그 명상 시인이 있거든요. 이 로미의 시를 좀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의미에서 마틴 부부는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존재가 뭐예요? 혼자 살 수 없어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심수봉 씨의 그 노래 말마따나 우리는 정말 백만송이의 꽃을 피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만송이 꽃 정도는 피우며 살아가는 살아가며 살아가는 존재.
그러면 사랑의 꽃송이는 어디서부터 피울 수 있을까요? 먼저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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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줘야 돼. 그런데 이게 뭐냐? 진정성이 있어야 진정성. 근데 진정성이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진정성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고백으로 나타나야 돼요.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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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게리 체프먼이 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 사랑에는 누구에게나 탱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탱크에 다섯 가지 언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언어가 뭐냐? 인정하는 거요, 칭찬하는 거요, 격려하는 거요, 사랑하는 고백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미움이 없고 사랑에 대한 진정성이 있더라도 경상도 남자를 그런다고 했잖아요. 이 밥 먹나? 그래 좀 이따가 자자. 이 감정이 전혀 없잖아요. 좀 뭔가 좀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노래, 나 이 노래보다도 사랑을 고백을 잘 표현한 노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요.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예. 그냥 해요. 또 걸려요. 그래서 이번 주일을 우리가 이제 튤립 주일로 정했습니다. 튤립 사랑의 고백.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해서 모처럼 20%가 모였는데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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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의 꽃을 많이 피우세요. 여러분이 사랑의 고백을 하면 여러분이요. 뭐하는 거요? 나도 모르게 계속 사랑한다고 하면 백만송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백만송이 튤립이 되고 여러분이 장미가 되고 백합이 되고 수선화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누구에게 이런 사랑의 장미 튤립을 백만송이를 피울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 나 자신을 향하여 나 자신에게 꽃이 되고 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곤란해요. 자, 마태복음 22장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나 자신부터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꽃이 피어나는 게 아니라 증오의 꽃, 독버섯, 독사과가 열매를 맺어요. 가시돋친 나무가 막 그냥 엉겅퀴 뭐 땅가시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렇고 나 자신을 향하여 먼저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나를 나답게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자로, 야 소목사 너 진짜 멋있어 그러지 않고, 야 이 새끼야 너 못되게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이 개같은 놈아, 그냥 차라리 인생 이생망이다 이놈아, 차라리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되겠어요? 자신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면 안 되죠.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축복해야 됩니다. 자신의 신체기관, 모든 장기, 생명, 모든 세포까지 축복해야 돼요. 이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하면은 남을 미워하고 막 남을 증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랑을 해요. 나를 정상적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남도 사랑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축복하세요. 내 장기를 향하여 사랑하는 나의 오장육부를 비롯하여 나의 신체 기관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60조의 세포들아, 오늘 얼마나 나를 위해서 수고하느냐. 아침에 그렇게 축복을 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렇게 사랑의 은혜와 축복의 은혜를 쏟아 놓으면 우리 안에 신진대사가 잘 돼요. 장기들이 막 힘있게 활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 세포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난 너무 예쁘다고 말이죠. 우리 안에 사랑과 축복의 꽃이 피어납니다. 이런 세포 안에는 암세포가 어떻게 왔다가도 에이 재수없어 도망가는 거죠. 에? 우리 안에 무슨 종양이 어떻게 생기냐 이 말이요. 그러므로 아침부터 일어나서요 오장육부 신경세포 60조 세포를 향하여 축복하세요. 예? 축복하세요. 나 자신을 향하여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축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자들어 이거 자기 이름을 불러요. 모엘 소강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자기 이름을 불러요. 이곳에 뭐 이 주의 소강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가슴에 손을 얹어요. God bless me. God bless me. 축복합니다. 주님의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을 스스로 가꾸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자기 전에 막 자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장기와 세포들을 향하여 칭찬하고 축복하고 감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오장육부의 장기들아, 하루 동안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내 건강을 위해 얼마나 수고했느냐. 야야야 심장아 진짜 대단해 대단해. 어찌 보니 한 번도 안 쉬어. 야 최장아 세상에 인슐린 분비하느라 수고했다. 나의 수많은 몸속의 세포들아 얼마나 수고했냐. 오늘 또 암세포가 틈틈. 혹시라도 암과 투병을 하신 분들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냥 암세포가 다 도망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축복한다. 내 안에서 건강한 세포들이 정상세포들이 춤을 추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함께 노래하는 거요. 감사하라 내 영혼, 감사하라 내 장기야, 내 속에 있는 세포들아 다 감사. 그러면서 저녁에 잠을 못 자는 동안에도 막 영혼뿐만 아니라 세포들을 축복하는. 여러분 이제 잠을 들면 막 그냥 잠다는 잠자는 동안에도 세포들이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그때 힐링이 되고 그때 우리 몸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엔돌핀의 꽃이 피고 세로토닌의 꽃이 피고 그리고 다이돌핀의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감사하고 말이야. 또다시 말이요 다 그냥 세포를 축복하고 장기를 축복하고. 예, 여러분 안에 이런 사랑의 꽃을 피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백만송이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이 여러분에게 막 꽃밭이 돼야 돼요. 화원이 돼야 돼요. 그 화원을 저 사막과 같은 세상에다가 우리가 확장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막 같은 이 세상을 꽃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사막으로 간 꽃밭 여행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그래서 여러분 사막으로 간 꽃밭 여행자라는 제가 시를 썼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꽃을 피우고 그 꽃으로 존재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요. 솔로몬 여인이 고백했어요. 솔로몬이요 나는 샤론의 장미요 샤론의 백합합니다. 샤론의 수선합니다. 자 아가서 2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샤론의 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자 그러자 이제 술람미 여인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막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 거요. 자 아가서 2장 2절 같이 봐요.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남자입니다. 이게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그리고 골짜기에 백합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당신은 저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야. 그러면서 막 맞장구를 쳐주고 추임새를 쳐주는 거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요 여자가 뭐라고 막 집에 돌아오면 막 슬픈 얘기라고 속상한 얘기를 하면 그랬어 그랬구나 그래 맞아 그랬어 우리 마누라 수고했어 그러면 이 남자는 진짜 왕자 대접을 받아요. 이 보통 남자들은 당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좀 요점으로 하나 둘 세 번째로 다 요약해줘 결론만 얘기해 결론만. 그러니까 저 미친 어쨌든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앞에서 항상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꽃으로 존재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꽃으로 존재하고 우리 안에 샤론의 꽃, 사론의 수선화, 장미로 그리고 백합화로 여러분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여 샤론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이 연기로 감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꽃도요 온실에서 화초로 가꾸어진 그런 꽃이 있어요. 사람의 꽃, 사람의 손이 묻어 있는 꽃이죠. 사람의 손에 의해서 가꾸어진 꽃.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요 그 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샤론의 들판에서 야생화로 피어난 아주 순백하고 너무나 순수한 그런 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시골뜨기 촌티 나는 여자, 자연미인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성형수술하고 뭐 튜닝에 의해서 인조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자연미인이라는 거예요. 야생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저 골짜기에 백합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짜기에서 사람의 손이나 발길이 닿지 않고 세상에 때가 묻지 않는 저 아름다운 한 송이 백합화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고하고 순결하고 순백합니까? 하얀 꽃잎으로 새벽 이슬이 내리면 추위에 몸을 부르르 떨면서도 향기를 바라는 저 백합화. 비가 오면 젖은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바람이 불면 꽃잎으로 얼굴을 가리며 수줍게 피어나는 저 백합화. 얼마나 순수하고 순백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여러분 꽃이겠습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총애를 받고 지금 다시 원래도 아름다운 백합화였지만 지금 그 백합화로 다시 피어난다는 게 여자는 사랑을 받으면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로만 이해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서정적 영적 관계를 묘사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한 송이 꽃, 기왕이면 순수하고 순백한 야생화로 좀 피어나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샤론의 들판이 되고 드넓은 꽃밭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마음이 드넓은 꽃밭이 되어야 주님을 향하여,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꽃으로 피어나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송이 아니라 백만 송이 꽃으로 피어나는 게 이 신앙생활이 아니겠어요? 전 젊을 때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맨날 이야기하지만 백암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폭풍이 몰아치는 거친 광야였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들녘이었습니다. 하루가 드물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150명, 200명 팍 와가지고 저에게 멱살 잡고 침 뱉고 술 먹고 와가지고 말이요. 에? 교회에다가 똥을 싸가지고 가고 이 얼마나 말이 그렇지. 자, 한마디로 끝나지만 이런 고생을 제가 만 3년 4년을 했어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매겨가지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윗마을에 스님을 초청하고 아랫마을에 아이고 무당을 초청해서 교회를 망하도록 한 겁니다. 교회를 망하도록 한 거예요. 이야 이게요 3년 4 그러면서 저는 광주신학교를 다녔어요. 저는 그때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이게 뭐요? 주영신앙이요. 주영신앙. 내가 지은 말입니다. 주님의 절대주권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앙인 겁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개혁신학의 원리였더만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다. 물론 제가 광주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건 알지만은 말이죠. 그래서 주영신앙으로 모든 혼란과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다가 4년째가 되어서 이제 예배당을 짓습니다. 제가 지은 예배당이에요. 저 예배당을 짓고 헌당식을 했잖아요. 헌당식을 할 때 노회장님이 오셔서, 박득준 노회장님이세요. 감사패까지 저에게 주셨어요. 한번 영상 보실래요?
감사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순대감교회 전도사 소강석 의원 가운데서 대감교회를 시무하던 중 예배당 건축안에 있어서 시무 전도사로서 수고한 공이 지대하여 이를 기념하며 본모에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 패를 드림. 1984년 10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강준호회 노회장 박국주. 여러분, 제가 21살 나이에 개척교회로 가가지고 24살 이 겨울에 제가 저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내 노회에서 기특해 가지고 감사패를 만들어 주었는데 난 지금까지 저 감사패가 가장 자랑스러운 감사패입니다. 이럴 때는 박수가 나와야 돼요. 제가 이 감사패를 받고 감격해서 제가 막 그냥 시를 썼어요. 이 시가 뭐 대단하고 뭐 창작성이 있는 그런 문학적인 시도 아니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그냥 순수하게 기도의 시, 고백의 시를 썼어요. 근데 이거요, 내가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언제 읽어도 가슴이 뜨겁고 눈시울이 젖어요. 왜? 내가 그때 한 송이 백업하였거든. 외로운 땅, 메마른 대지 깊은 그곳에서 한 송이 백합화는 그렇게 피어오릅니다. 쏟아붓는 장대비에 머리가 터지고 추적이는 장마비에 팔과 다리가 상해다. 내님 향한 사랑은 온 땅을 뒤덮는 향기로 피어오릅니다. 가시 찔린 손과 발엔 핏빛스러운 배운하고 어두움 쓰러지는 고통의 숱한 밤을 가슴으로 움켜안고 님을 생각합니다. 나를 둘러싼 어두움과 고통은 님의 은총의 서곡이었고 나를 찌른 가시와 빗방울은 나를 나대게 하는 님의 아린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님이여, 청정한 나의 사랑 노래를 드립니다. 순결한 나의 희생 감사로 드립니다. 나 이제 순백의 향기로 피어오른 모습 한 송이 백합화로 내님께 바칩니다. 내가 이거 얼마든 뜯어 고칠 수 있어요. 그냥 둡니다. 근데 그때 한 송이 백합화나 수선으로 피우면 되는 줄 알았지 난 백만 송이란 말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심수봉 씨 노래를 통해서 아, 내가 한 송이가 아니라 백만 송이를 내가 피워야 되겠구나, 백만 송이를 피워야 되겠구나. 물론 숫자가 중요합니까? 한 송이가 되었건 백만 송이가 되었건 간에 주님 앞에 순수하게 사랑의 꽃을 피우다 보면 바로 그 꽃이 백만송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영혼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한 백합화로 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튤립이 되어서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튤립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가슴에 품고 한번 이 노래를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다. 여러분요, 주님 예수 나의 동생 내 맘속에 통역한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튤립입니다. 활짝 피는 튤립 같아 그 안에서 예수만 좋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도 꽃이 되고 향기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꽃으로 피어나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향기가 되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라는 말이요. 그러면서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화해를 이루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 후서 5장 18절로 19절 더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웃과 이웃 사이의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졌잖아. 이게 화목의 복음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서도 꽃이 되라. 이웃을 향하여서도 정말로 꽃의 향기. 그러면서 화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꽃을 많이 이웃에게도 상대를 향하여서도 부려야 돼요.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찬란한 바보가 되어 그리고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그리고 따뜻한 추울 잎을 우리 국민들에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수봉 선생님의 노래처럼 그냥 한두 송이 꽃을 피운 것이 아니라 백만 송이 꽃을 피워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야 우리가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야 오늘 찬양도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요 말이죠. 우리가 무슨 뭐 화성으로 간단 말이 아니요, 금성으로 가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명성 명왕성으로 간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별나라처럼 아름다운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는 의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에게도 아름다운 사랑의 백만송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겁니다. 유시와 시인이 아름다운 시 썼잖아요.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이라. 너는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나는 너에게 꽃을 준다. 삶이여. 나의 상처는 돌이지만 너의 상처는 꽃이기를 사랑해요. 삶이라는 것이 언제 정말 우리의 것이었던 적이 있었던가. 이거 내가 쓰려고 했는데 이분이 먼저 써버렸어요. 유시와 시원께서 신이 쉼표를 넣는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이 책을 내가 소개할 수 있지만 좀 표지가 너무 인도의 요가 좀 그렇게 보여서 내가 소개는 안 하는데 거기 보면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세상은 언제나 싸우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꽃과 돌멩이 온기는 다르다고 서로 소리치지만 누가 꽃이고 누가 돌멩이인지 신조차 둘의 차이를 분간할 수는 없다. 이건 성경적은 아닙니다. 이건 뭐냐? 이분의 표현이야. 유시와 시인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나는 꽃이고 상대방은 돌멩이라는 신념하에 서로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들, 이것이 싸움의 역설이다. 그들이 우리의 삶조차 딱딱한 돌멩이로 만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싸우는가? 왜 싸워요? 저 예수 믿지 않는 이 시인도 지금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냐는 말이에요. 왜 싸우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옳고 너는 잘못이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꽃이요 너는 돌이고. 근데 이 믿지 않는 양반이 뭐라고 말해요?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이라고. 참 아름다운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남 인정하세요. 뭐 유튜브 보면 맨날 그냥 남을 공격. 여러분 그냥 인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더 나아가 당신의 똥이 굳습니다. 언니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드왕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드왕이 전쟁을 하다가 켈트족 군사들에게 생포가 되어버렸어요. 이 켈트족의 왕이 보니까 야 얼마나 기계가 아주 막 혈기방장, 저 아드왕을 죽일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한 가지 숙제를 냈습니다. 그 숙제는 뭐냐?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김기숙 집사님, 돈이에요?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정답을 정말로 맞춰오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다. 1년의 기한을 주었습니다. 아드왕은 대답을 찾기에 길을 나섰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북쪽에 늙은 마녀가 한 명 살고 있는데 아마 그 마녀는 그 대답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갈등하다 고민하다가 자존심을 굽히고 마녀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늙은 마녀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거요. 그것은 아드왕이 가장 사랑하는 원탁의 기사 중에 가장 용맹하고 준수한
거외인이라는 원탁의 기사가 있어요. 저놈을 내가 신랑으로 취하고 싶다는 겁니다. 아다왕은 충격에 빠졌어요. 초조합니다. 왜냐하면 늙은 마녀는 꼽추였습니다. 섬뜩한 기운이 감돌기까지 할 정도로 못생겼어요. 이빨은 하나밖에 없어요. 냄새는 하수구 찌꺼기 같이 냄새를 풍기면서 막 흉측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막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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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게 왜 연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도왕은 지금까지 이제 더럽고 추잡한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정내미가 확 들어지요. 냄새는 막 하수구 냄새. 그러나 충성스러운 기사 거외인은 기꺼이 왕을 위하여 내가 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부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사람 과연 있을까. 그러자 마녀는 아도왕이 가진 질문에 대한 정답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인 줄 아세요? 왕이여,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일에 대한 결정을 남의 간섭 없이 자신이 내리는 것입니다. 남자분들 참고하세요. 여자가 뭐 월급 받아주면 뭘 어떻게 쓰든지 말든지 특별히 헌금을 하든 말든 당신 잘했다고 그냥 놔둬버리세요. 뭘 째째하게 말이죠. 그냥 내 돈 내놔 가서 헌금 찾아와. 여러분, 아드왕의 켈트족 왕에게 이 대답을 제시하자 켈트족 왕이 감탄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거외인은 이 마녀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늙은 마녀는 거외인과 결혼하자마자 결혼식장에서부터 얼마나 거외인을 향하여 막 못되게 구는지 막 이 밑에서 아유 얼마나 그냥 공개적으로 비난. 그럼에도 거외인은 절대로 성내지 않고 마녀를 따뜻한 사랑으로 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의 은인이요. 내가 죽은 후로 모시는 나의 왕을 살려둔 은인이요. 나 죽는 그날까지 당신만 사랑하리다. 밤이 되었어요. 숙연한 마음으로 침실로 갑니다. 왜? 결혼했으니까 이제 침실로. 남진 장로님 지금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 침실에 들어가자마자 세상에 거외인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최고의 미녀가 여러분, 미녀와 마녀는 저만한 차이입니다. 저만한 차이요. 마녀 지우면 미녀가 되고 미녀에다가 저만한 지우면 마녀가 되는 거예요. 어, 이 거여인은 놀래져 빠져가지고 어쩌면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미인이 되었느냐고. 아휴, 그러자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추한 마녀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를 진실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였기 때문에 당신의 행동에 대한 감사로 이제부터 삶의 반은 추한 미녀로, 삶의 반은 아름다운, 예, 이제 추한 마녀지, 이제 본 게. 추한 마녀로. 그리고 삶의 반은 아름다운 미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하나 내가 초이스를 주겠습니다. 내가 낮에 추한 마녀로 있고 밤에 아름다운 미녀로 있을까요? 아니면 낮에 아름다운 미녀로 있고 밤에 추한 마녀로 있을까요? 만약에 낮에 마녀로 있으면 얼마나 당신 마누라가 못생겼다고 얼마나 당신이 그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겠습니까? 근데 내가 낮에 미녀로 있다가 밤에 추한 마녀가 되면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당신이 선택하세요. 이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김재일 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 아니요, 당연히 밤에 미녀가 돼야죠 그러더라고. 그건 김재일 식이죠. 그러나 거외인은 마녀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보, 그거 역시 당신이 선택하시구려. 여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도하는 것이라고 당신이 말하지 않았소. 당신이 주도적으로 선택하시구려. 야, 마녀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보, 내가 낮에도 미녀로 밤에도 미녀로 존재할게요. 마녀를 향한 사랑의 말 한마디, 곧 그녀를 인정하고 칭찬했던 사랑의 고백을 했던 그녀는 마녀에게까지 한 송이의 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어요. 물론 소설이지만 왜 나에게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왜 나도 우리 집사람이 젊을 때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 집사람에게 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됩니다. 아름다운 교훈을 주고 있지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 외부벽과 분당선 전철 안에 이런 카피 문구를 썼어요. 당신이 꽃이어서 봄이 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당신이 꽃이어서 봄이 옵니다. 이 카피 문구 짧은 문구 속에서는 뭐 별게 다 있습니다. 당신이 꽃이 되라는 말도 있고 꽃이 되어서 빨리 봄을 앞당기란 말도 있고 한 송이가 아니라 백만 송이 꽃을 피우라는 말도 있고 이 안이 다 들어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꽃을 한번 들어보세요. 꽃을 들어보시고 크게 넣지 마시고 우리 옆 사람을 보시고 꽃을 흔들면서 이렇게 인사하지 마세요. 당신이 꽃이어서 봄이 옵니다. 당신이 꽃이어서 봄이 아 너무 멋있어요. 아주 그냥 네? 당신이 꽃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꽃이면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모든 들판에 꽃이 피잖아요. 우리 때문에 예배의 봄이 오고 신앙의 봄이 오고 우리 한국교회 건강한 봄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한 송이 꽃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백만 송이 꽃을 피게 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30주년 행사를 했는데 그때 30년 사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꽃송이 하나로도 봄은 오리라. 보통 보면요 뭐 영광의 30년 뭐 비전의 30년 이게 전부 다 옛날식이야. 저는 그래도 아직도 이 문학적 감수성이 있고 그 감각이기 때문에 뭐라고 한줄 아세요? 꽃송이 하나로도 봄은 오리라. 내용이 뭐 처음부터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뭐 우리는 스토리식으로 얼마나 꽃송이 하나로도 봄은 오리라.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꽃송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꽃송이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꽃송이 하나가 백만송이 꽃송이로 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꽃송이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 봄이 오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봄이 오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저 보니까 우리 박순애 준 사람이 보이네. 지금 보니까 집회가 열려야 집회도 제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꽃송이 꽃송이는 한 송이가 아니라 백만 송이 수백만 송이가 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한 사회에 봄이 오도록 하는 꽃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꽃으로 존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꽃송이 하나가 아니라 백만 송이로 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꽃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튤립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주님 예수 나의 동생 내 맘속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꽃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꽃이 피게 하옵소서. 주님의 꽃이 피게 하옵소서. 사랑의 꽃이 피게 하옵소서. 주님의 순백한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웃에게도 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꽃으로 인하여 한국교회 봄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봄 건강한 사회에 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30초 1분 동안 기도하세요. 주님 할렐루야. 주님 내가 꽃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꽃으로 피어나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웃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샤론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고
고백의 꽃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소서. 상대를 인정하며 칭찬하며 격려하는 그런 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꽃이 되게 하옵소서. 아니 우리 한 사람 안에 백만송이 꽃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백만송이 꽃처럼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